제발 좀 앉아볼까 봐요. 와, 3시간 만에. 와, 먹는다 이제. 드디어, 드디어. 아니 이거 SNS용으로 일단 이거 한번 찍고 싶니? 아니, 찍을 수 있겠어요? 찍어야죠. 찍어놓자. 무슨 날 지금 건조한 날씨도 아닌데. 다시 기름칠. 저 쌈바 한 100번은 만지지 않았어요. 이쯤은 안 만들 때 미스트를, 오일 미스트가 필요했어요. 오일 미스트. 근데 모양은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. 되게 그럴듯하네요. 여기 미역도 없더라고 레시피에. 그러니까 저는 그냥 레시피대로만 해본 거예요. 예쁘다. 플레이팅 진짜 예쁘다. 근데 언니, 응? 또 뭐 딱히 먹을 건 없... 양이 너무 적지 않아요? 양이요? 그러니까 쌈밥 4개예요, 저거. 쌈밥 6개. 시영 씨 혼자 다 먹겠다, 저거.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아니에요, 언니? 국이 너무 많아요. 장은아, 뭘 먼저 먹어야 되는 걸까? 일단 음식 항상 국부터. 목부터 죽여야지. 자, 그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. 언니, 숟가락에 오이 보여? 어, 나도. 좀 떠볼래? 제일 큰 거. Cheers. 진짜. 언니, 응? 참외 씹는 것 소리가. 네. 여름에는 이렇게 먹는 거 좋을 것 같아. 크게 썰어 먹는 거. 시원하잖아. 왜 끝맛이. 끝맛이. 삼촌방 들어갔을 때 그때. 오래비 냄새? 저 맛이 진짜 어떠냐면. 나는 알 것 같아. 그거 알아요? 가끔 머리 안 감아가지고. 내가 머리 모르고 긁다가 냄새 맡아. 그 맛이 난다고? 아니 그 냄새를 왜 맡아요? 두피 맛이야, 두피 맛. 삼촌방 들어갔을 때 냄새 알지? 끝맛이 왜 그러지? 오이가 막 달지 않아? 뭔가 슴슴한 맛이 냄새가 나. 아, 밍밍한가? 네. 진짜 맛이. 다 느껴지지 않아? 고추맛, 오이맛, 설탕맛, 고기맛. 고기? 고기? 어. 무슨 고기? 얼음에서 고기 냄새 나는. 냉동치료 오래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얼음에서. 아, 맞아. 얼음이 우리 냄새. 와, 얘 진짜 대단한 애다. 거야. 나 고깃집에서 오이만 냉고 먹는 기분이야? 근데 정확하다. 내가 이 얼음을 한 반년 동안 안 쓴 얼음이야. 그리고 계속 그 위에 고기가 있었잖아. 돈 안 들이고 고기만 느끼기 쉽지 않아.